2010년 전으로 커플들의 PC방 데이트 필수 코스로 꼽히던 국민 온라인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한때 카트라이더 게임에 푹 빠져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승부욕을 불태웠는데요. 다양한 맵과 여러 종류의 카트를 골라 타는 재미를 살린 게임 카트라이더는 후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카트 부품을 의미하는 파츠 개념도 생겼습니다. 스피드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니크 파츠 중 하나로 부스터의 능력을 극대화해주는 골든 로제타 킷이라는 파츠는 시대를 넘나드는 모든 것의 통역자 로제타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5분 세계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로제타석은 기원전 196년에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한 동일한 내용의 글을 이집트 상형문자, 이집트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어 등 각기 다른 세 가지 언어로 번역하여 새겨놓은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높이가 약 115cm, 너비 72cm, 두께 27cm 정도이며 무게는 대략 760kg에 달하는 어두운 회색의 황황암입니다. 1799년에 발견되었고 1802년부터 영국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사제들에게 베푼 은혜를 찬양한다는 내용인데요. 로제타석의 가장 큰 가치는 수천 년간 잊혀졌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179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한 지 1년째 되는 해입니다. 당시 프랑스 공병대 소속 병사들은 이집트 북부의 로제타식 근교에서 방어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작업 도중 공병대에서 고대 이집트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비석에는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문자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프랑스군은 이 비석을 요새 주춧돌로 쓸 생각이었으나 다행히 프랑스군을 수행하고 있던 고고학자들이 이 비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고이 모셔뒀다고 합니다. 이집트 관련 학자들이 우연히 발견된 이집트 비석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비석이 고대 이집트 비석이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비석에는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세 가지 언어가 새겨져 있었는데 가장 상단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 가운데 부분에는 고대 이집트 민중문자인 데모틱,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는 그리스어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상형문자의 해독은 쉽지 않았으며 1801년 아부키로 전투에서 영국에 패배한 프랑스는 그 대가로 이집트 골동품들을 모두 영국에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로제타석 또한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고대 언어 해독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프랑스 학자들은 미리 여러 장의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의 샹폴리옹 대위는 여러 장의 복사본 중 하나를 그 당시 12살이었던 조카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샹폴리옹은 수학에는 약했지만 언어에는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평생을 이집트 고고학에 많은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이집트의 고대 상형 문자를 최초로 해독해 보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과목이 아닌 아랍어,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콥터 등 고대어에 가까운 다양한 언어들을 공부하며 19살의 나이에 역사학과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로제타석에 새겨진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샹폴리옹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1814년 영국의 의사이자 언어학자였던 토마스 영이 이집트 민중문자의 해독을 끝내고 상형문자 해석을 시작했으며 샹폴리옹 역시 토마스 영을 비롯한 다른 학자들이 미리 로제타석을 연구해온 성과를 분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샹폴리옹은 1822년부터 본격적으로 로제타석의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석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1824년까지 3년에 걸쳐 끈기 있게 연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는 다양한 고전어를 섭렵하며 쌓아온 내공을 발휘하여 드디어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그림 자체가 의미가 있는 뜻글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샹폴리옹은 발상을 전환하여 문자들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 글자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은 순조롭게 맞아떨어졌고 샹폴리옹은 문자와 그에 대응하는 소리를 하나씩 맞춰가면서 마침내 고대 이집트 문자의 음과 해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이후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집트 문자를 알고 있던 신관들은 모두 몰락했습니다. 결국
멸망 이전에도 잘 쓰이지 않았던 이집트의 고대 문자는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이 정착되던 18세기까지도 이집트 문자 기록은 간간이 남아있었지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의 끈질긴 연구 끝에 로제타석에 남아있는 상형 문자 해석에 성공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비밀 속에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새겨진 로제타석의 발견과 해독에 성공했던 샹폴리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백과 코너 5분 세계사였습니다.